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쁜 요꽃 이름은 선인장. 가제발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요런 선인장에 피는 꽃은 다 개발 선인장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개발하고 가제발 꽃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꽃 피는 시기도 다르고 꽃 모양도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봄에 피는 꽃이 개발 선인장이고요. 지금 피는 요 꽃이 바로 가제발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꽃 모양도 개발은 꽃이 좀 짧게 피어지고요. 가제발 선인장은 이렇게 꽃이 길쭉길쭉하게 피어주는 서로 피는 시기와 모양이 다른 개발과 가제발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초보맘들도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요 개발 가제발 선인장은 얼마나 수월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국민 선인장이라고 불려진다고 하네요. 우리 집 베란다에 아직 가제발 선인장이 없으세요? 지금 한창일 때 한번 들여놓으세요. 겨우 내내 예쁜 꽃을 볼수 있답니다. 이렇게 예쁜 요거는 가제발이래요. 꽃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어떤 분은 가제발이라고, 어떤 분은 개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가제발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요거 가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도 가제발 영상 많이 올렸거든요. 얘는요, 저희가 팔다 보면 재고가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큰 화분에, 진짜 이거 굉장히 큰 화분이거든요. 제 손으로 봐도 이게 한 뼘, 두 뼘이 지금 넘는 화분인데요. 굉장히 큰 화분에 제가 그냥 남은 거 꼭꼭 눌러놨어요. 그래서 혹도 뭐 그닥 그렇게 좋은 게 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정성을 안 들여도 이렇게 잘 자란다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영양제 정말 많이 줬어요. 저희 영양제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꽃이 한 곳에서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막 지금 피고 있는데요. 너무 이쁘네요. 색깔도 이렇게 찐분홍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화면은 약간 연한색으로 나오는데 완전 찐분홍이에요. 너무 예쁘게 지금 꽃을 이렇게 전부 다 피고 있어서 손님들마다 예뻐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색은 없습니다. 얘는 완전 찐분홍이거든요. 요거는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홍색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 가제발 하는데 이제 봄에 피는 애들은 개발이라 하고요. 겨울에 피는 애들은 가제발이라고 하는데요. 가제발의 대표는 꽃이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건 가제발이고요. 또 봄에 피는 애들은 꽃이 짧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개발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지금 꽃이 없을 때 이렇게 피우고요. 가제발도 키우기가 보통 순둥순둥해요. 그래서 해가 좀덜 드는 베란다에서도 잘 꽃을 피우고요. 또 영양만 주면 또잘 자라고 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키우시면 좋은데, 저희도 요번에 얘를 해도 하나도 안 되는 곳에다가 물도 안 줬더니 얘가요, 완전 쪼들쪼들하고 너무너무 얇아진 거 있죠.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해가 잘 드는 곳으로 옮기고 제가 틈틈이 물을 줬더니 애들이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올해는 꽃도 이렇게 많이 폈네요. 그런데 이게 뭐죠? 웬일이죠? 얘가, 어머, 저희가 노란색 가제발이 없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노란색 꽃이 피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웬일이죠? 저희도 황금색으로 꽃이 피면 대박 난다더니 대박 날래나 봐요. 노란색 꽃이 피네요. 얘가 흰색하고 분홍하고 저희가 그냥 남은 거 꼭꼭 심어놨더니 지금 이쪽에는 사실은 흰색인데요.
이게 웬일이죠? 연분홍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상하네요. 아, 애들이 막 섞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들, 가재발, 예, 키우시면 이렇게 겨울에 예쁜 꽃, 예, 보실 수 있고, 또 키우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국민 뭐 개발 이럴 정도로 정말 키우기가 쉽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올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가재발이에요. 이렇게 사장님이 요거 못난이들, 별로 이쁘지 않은 애들을 이렇게 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흰색 가재발인데, 완전히 흰색이 아니라 이렇게 수줍은 핑크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재발. 진짜 너무 예쁘죠? 그냥 못난이라고 하는데 제 눈엔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한 3개, 4개 정도 심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이렇게 짤막짤막해서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지만 요게 또 자라서 요렇게 이게 지금 3년 된 가재발이라고 하네요. 이 아이도 별로 그냥 팔다가 남은 못난이들을 그냥 막 꽂으셨대요. 흙도 뭐 그냥 있는 흙에다가 그냥 꽂아서 이렇게 심으셨는데 이게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꽃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 보세요. 너무 멋있죠. 대발이나 가재발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거 이게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늘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허술하게 담겨 있던 요 아이가 요런 아이가 요렇게 한아름이 된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지금 예쁘른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는 지금 사장님이 3년 전에 심었던 아이고요. 또 요런 색깔 아까 보여드렸죠? 사장님 못난이 심어 놓으신 거. 이거 이렇게 흰색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뭐 흰색이라서 완전히 그냥 흰색도 아니고 여기 약간 핑크톤이 돌고 있는 이런 색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cm 요풀분 하나의 가격은 9,000원이에요.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9,000원 판매되고 있는 가재발 선인장 예쁘룬에 문의하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색깔, 요 색깔하고 지금 요 색깔은 올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색깔이에요. 이게 빨강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빨강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투톤으로 보이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하얀색.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요 색깔. 이것도 가격은 한 퍼트에 9,000원입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고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입하실 분들은 예쁘르네 문의하시면 됩니다. 꼭 전화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하셔야 주문 접수가 되니까요. 우리 고은님들 보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예쁘른 사장님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주문 접수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다맘이었습니다.